네, 여러분들은 실황리얼 아이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게임을 우리가 보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 정의는 어디 갔는가? 정의가 살아있다면 이거 이 피들스틱 이기면 안 되는데. 아, 그렇죠. 아, 이거 왜 이긴단 말인가? 아, 저는 이런 게임을 볼 때마다 제가 플래티넘 가려고 그 발버둥을 쳤었던 그 저의 솔랭이 생각나거든요. 네. 자, 이런 불공평한 세상. 불공평하긴 한데 공평했다고 갈 수 있었을까? 저는 그때는 진짜 와 눈물이 납니다. 아, 그렇죠. 예. 눈물이 납니다. 에. 근데 그, 제가 좀 팀원이 안 좋을 때는 좀 심하게 안 좋아가지고 뭐 털을 버려라라는 라이엇이 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역시 뭐 노모가 최고죠. 예, 구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아, 이 시국이 시국인데. 네. 아, 근데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시국이 그래서 일본 뭐 불매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대체제가 없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대체제가 없는 거를 일본 걸 쓴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까지 손가락질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은 너무 무리한 거라고 봅니다. 아, 인정합니다. 네. 예, 사실 그 컨텐츠 파워가 워낙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 동네가 그쪽이. 네. 예. 아, 그건 인정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대체제가 예. 없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도 이제 뭐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송국에서 지금 카메라들 대부분 다 소니 거를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네, 예. 대체제가 좀 없어요. 그런 예. 쪽 방송 쪽도 그렇고 뭐 여러 대체 없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까지도 네. 뭐 왜 일본 거 쓰냐 이렇게까지 막 손가락질 공격해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불매할 건 또 불매하고 네. 네, 넘어갈 건 또 넘어가는 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 대체가 있는 것들 우리가 뭐 유니클로 같은 것도 네. 유니클로 딴 거를 사면 되잖아요. 뭐 그렇죠. 네, 그게 되는 것들 네.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일본차 말고 다른 차를 사면 되잖아요. 근데 뭐 대체가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니까요. 네. 네, 그거는 그냥 일본 거 써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대체가 네. 나올 때까지는 어쩔 수 없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네. 지갑은 준비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맞아요. 게임 같은 경우도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밖에 안 나오는 게임을 기분 나쁘다고 이걸 안 하네요. 그거 해도 된다고 봅니다. 아, 그럼요. 네. 네. 그렇다고 액박 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액박으로는 안 나오니까. 네. 네. 그런, 그런 것들까지도 막, 네. 막 공격하는 거 너무 과하다고 보고 대체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일본 거를 쓰지 말고 다른 걸 쓰자. 네, 이런 거고 대체가 없다 이러면 일본 거를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예. 괜찮습니다. 일본 거 쓰십시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준비되면은 두 번째 경기 들어갈 건데 일단 신나리 님이 어유, 여기서 퍼플 로즈 님이 별풍선 100개 선물을 바로 기립 충성 따봉. 퍼플 로즈 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아, 여러분 기분이가 좋아요. 아, 막 이렇게 벌떡 일어나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퍼플러즈님.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이제 아, 두 번째 게임에는 어떤 챔피언이 나올지. 예. 예. 지금 준비된 거는 이제 탑가렌, 서포 티모 그리고 원딜 트리스탄하거든요. 아, 원딜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원딜 진짜 너무 못하거든요. 예. 근데 뭐 잘하는 게 몇 개는 있고, 지금 들린 소식에 의하면 지금 다찌가 네. 한번 돼가지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해요. 확실히 게임을 원활하게 시작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죠. 근데 다찌가 나는 게 웬만큼 조합이 좀 안 좋으면. 아니, 잘하는 게 몇 개 있어요. 네. 신나린 뭐 잔나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모스트 원의 녹턴도 있고. 녹턴도 그럭저럭 그냥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미션 성공도 녹턴이었기 때문에 낼 수 있었던 거 있거든요. 네, 녹턴도 그럭저럭 하고. 피틀 스틱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많은 유저들이 판테온을 하려고 하다가 판테온이 밴되면 다찌를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또 판테온을, 새로 나온 거. 네, 판테온을 하고 싶은데 지금 판테온은 안 했던 사람들이 하는 것. 그리고 또 너무 세기도 하고 네. 뭐 이래서 벤이 아마 당분간은 필벤일 것 같아요. 이런 것 이런 변수 있는 챔피언은 자르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네, 안정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변수를 없애는 게 맞습니다. 판테온 벤당하면 다 찌르는구나. 아이고. 아. 예. 그렇죠. 오늘 이제 판테온 리메이크가 적용이 되었다 보니까 네. 예, 랭크에서 써 보고 싶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신이라 해도 오. 울부짖으며 죽는 건 매 한 가지. 신은 죽었고 난 살았지. 불굴의 차 판테온. 신은 죽었고 나는 살았지. 그렇죠? 통타 소리 스킬 5회 그러면은 이제 창이 반짝 드립니다. 예. 이렇게 이제 스티커를 표시가 되죠. 이렇게 강화가 돼서 데미지가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약 스턴 툭툭 이 방패 돌자 나에게 들어오는 데미지가 안 들어오죠. 저걸 다 막네요. 핵사기 스킬이에요. 이게 쿨타임이 되게 길대요. 근데 그래도 너무 사는 것 같아요. 아 멋있어. 아, 몸으로 합류해서 자 길 넣어주고 막아주고 쳐주고 요무 발동시키고 평타치고 와 사기. 네, 잘 만든 것 같아요. 예. 지금 채팅창에서는 CC기에 취약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전에 패시브와는 달라졌기 때문에 그 전에는 예. 패시브가 CC기 하나를 그냥 퉁 튕겨줘서 그런 게 있었는데 예. 저는 그래도 이 스킬이 훨씬 더 좋다고 봐요. 저도 예. 그러고 보여요. 네. 예. 아까 그 영상에서는 신드라의 궁극기를 아예 흡수해 버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예. 이게 숙녀 숙달만 되면 진짜 사기일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뭐 궁이 쓰레기가 됐다라고 하는데 옛날 궁이랑 비교하면 그 나물에 그 밥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그게 데미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네. 모르겠는데 네. 사실 그전 궁도 데미지나 이거보다는 그냥 이동기예요. 그렇죠. 이동기였거든요. 네. 지금 궁도 이동기 아닙니까? 네. 사용 용도는 거의 비슷한 것 같거든요. 네. 어쨌든 뭐 W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서 W로 스턴 걸고 Q 맞추고 E로 데미지 다 받아주면서 딜 넣어주고 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랭크에서는 지금 하기 엄청 어렵다는 거. 그렇죠. 네, 현실적으로 좀 지나 좀 쉬었다가 해야 돼요. 네, 한 며칠 지나서. 네, 요럴 때 판테온이 너무 하고 싶은데 밴드에서 못 한다. 이 대체제가 있죠. 이 TFT라고 아. 거기도 이제 패치가 돼가지고. 네. 네. 또 몇 판 하고 오셨다고 아까도 얘기 계속 해주셨는데. 마법 공학이 생겼더라고요. 네, 네 마법 공학이 생겨서 재밌어진 것 같아요. 이제는. 초가스도 좀 너프당한 것 같고 아 이제 초가스 엄청 꼴보기 싫었거든요. 초가스 보기인데 그 챔프가 4개가 더 추가가 되면서 네. 이제 뒷패로 뽑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 한 7렙 이쯤 됐을 네. 때 뭐 하나 뽑겠다고 리롤 돌리는 게 네. 되게 어렵습니다. 초반에도 되게 안 나오고 네. 자, 드디어 그, 갑니다. 아 유미 서포트인 것 같죠? 네. 그러면은 원하는 게 잘 안 되고 있어요. 판테온 나왔네요. 오, 그런데요. 상대 아, 팀에 정글 판테온 좀 아쉬운데 정글 판테온은. 아, 네. 뭐 어쨌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탐야스오의 뭐 정글 바이, 미드 조이, 바텀 미포 유미로 보이고요. 한계는 탑 레넥톤의 정글 판테온 미드가 누구일까요? 오, 미드가 누구죠? 신짜오인가요? 미드 신짜오네요. 예, 네. 짜오의 바로 스파이크 바텀. 네.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아, 저 탑 조이, 탑야스오 미드 조이죠? 예, 그럴 것 같아요. 네, 탑야스오. 예, 탑야스오. 조이가 탑 가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예. 네. 탑야스오의 미드 조이. 일단은 지금 신나리님이 지금 워낙 다 밴을 당해가지고 네. 고를 게 마땅치 않았다. 티모도 밴을 당하네요. 네. 아, 티모는 꼴보기 싫거든요. 네. 네. 유미가 밴을 당해야 정상 아닌가요?
요즘 유미 잘 안 쓰나요? 랭크에서? 어, 되게 여전히 좋지 않나 싶은데. 아, 전멸 들었네 아쉽게. 우리 팀 미포를 믿지 않는 건가요? 우리 팀 미포가 곧 죽을 거니까 전멸 쓰고 나 살리겠다? 아니면은 아 유미 너프, 유미 좀 너프 먹었어야 돼. 유미 너무 좋았어요. 예. 아니면은 봉인 풀린 주문선 아니겠죠? 유미가? 예. 그럼 불추? 어, 활용 안 하시겠죠? 예. 하여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드가 신짜 5대 조이면 숙련도에 따라서 사실 신짜가 이길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길 수도 있죠. 오. 충분히. 사실 뭐 조이 스킬 피하고 신짜고 들어가서 투투타 하면 이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간결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아 조이가 같은 동실력이면은 신짜오가 어렵죠. 예, 신짜오가 CS 먹기도 사실 좀 어렵고 어려운데 예. 그렇지 않고 그냥 이 브론즈 아이언 실력이다라고 하면 신짜오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래서 신짜오가 이길 확률도 좀 있다. 네. 이 숙련도의 차이가 예, 확실히 뭐 이른바 하위 티어이다 보니까 예, 좀 더 도드라질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신나리님 탑 상대 탑이 지금 레넥톤이거든요. 네. 아 레넥톤 분이 어제 장인어른을 봤으면은 아 그 탑은 터졌을 텐데 아. 보셨을지 잘 모르겠네요. 금똥왕왕. 예. 글로벌 넘버원 레넥톤. 예. 진짜 잘하죠. 아 무시무시하셨는데. 네. 예. 한번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경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일단은 첫 번째 게임에서 정글 피들스틱 에, 이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도 그렇죠. 에, 그따위로 하고도 이겼는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할지. 예. 야, 유미가 좀 아, 근데 신나린 유미는 나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에, 신나린 유미는 오. 나쁘지 않은데 일단 전멸을 들었다는 것과 유미가 너프를 먹었다는 거 이게 유미의 Q 스킬이 그냥 전체적으로 좀 너프를 먹었더라고요. 데미지가 너무 셌어요. 네. 데미지가 너무 셌어. 슬로우만 걸어주면 몰라도 데미지도 너무 세고 그래서 뭐 지금은 전체적으로 좀 너프를 먹었는데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자 이제 숙련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띄는 숙련도는 미스피춘의 9만 점 정도. 네. 나머지는 그렇게 특출난 숙련도가 보이진 않아요. 비슷비슷한데 예. 자 레넥톤 대 야쏘에서는 야쏘의 숙련도는 보이질 않고요. 레넥톤은 6만 점이면 사실은 미드 야쏘가 나올 때 예. 야쏘 잡으려고 미드 레넥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레넥톤하고 야쏘는 확실히 상성상 레넥톤이 좋습니다. 예. 예. 그래서 탑은 이거만 놓고 보면은 좀 레넥톤 쪽이 네. 우세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네요. 판테온을 좀 봐야죠. 바뀐 판테온 처음 아, 보는데 저도 그렇죠. 얼마나 사기인지 왜 벤이 당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배우신 분이에요. 용사냥꾼 판테온입니다. 아 저도 저거 가지고 있어서 멋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전 판테온 올스킨이라 역시 이 클래스 첫 번째 올스킨이 판테온이었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아 저는 이렐리아가 올스킨 올크로마였는데 프레스티지가 껴버려가지고 올스킨 올크로마 지키려고 요즘 열심히 토큰 벌고 있습니다. 하지도 않는 이렐리아. 예. 아 전 한다고 스킨 사지 않거든요. 예. 예쁘면 사기 때문에. 예. 자 일단은 판테온은 정글로 활용이 될 예정이고요. 자, 저는 판테온이 정글로 쓰기에는 좀 아까워졌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 그런가요? 워낙 성능이 좀 좋아서 라인 네, 낫지 않을까? 라인, 저는 미드 서는 게 더 네. 낫지 않나. 자, 뭐, 일단은 근데 초반에는 정글을 돌면서 예. 딜랩부터 오? 오? 차차차 예 들어가서 한 대 치고도 맞았죠. 그러니까 좀 뭐 살살 약을 올리면서 예, 잘 견제를 해줬습니다.
뭐 이후에 이제 얼마나 조이의 스킬을 피하고 신짜오가 잘 들어가는지를 뭐 아까 얘기해 주신 거 직접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이는 사실 신짜오가 들어오고 나면 스킬 쓰면 돼요. 거기다가 뭐 수면 던진다던가. 그렇죠. 예. 그리고 들어오면은 수면 그냥 던지면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눈앞에 관역이 있는 거니까요. 네. 추가적인 이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이! 너무 어! 많이 맞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와 여기서 말뚝들이요? 어이? 왜? 지금 파이크 좀 당황했어요. 예, 아이 저 바로서 뭐야? 왜 느낌이 들죠? 아니 이게 와 바로스가 너무 말뚝들이를 해버리는데? 예. 상대가 뭐 들어와서 치던가 말던가. 자 다시 보시죠. 이 보면은. 미동이 없어요. 이거 지금. 와 여기서 계속 오. 여기서 계속 말뚝질이에요. 1 쓰고 저쪽 1 쓰고. 이 점화가 걸려서 회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았는데. 아 바텀이 지금 터질 것 같은데요 레드팀. 근데 둘 다 전멸을 썼어요. 유미도 이스포츠도. 네. 유미는 전멸 안 썼어. 그건 그런데요. 어? 근데 다 긁고 나왔습니다. 아 네네턴이 그렇게 매끄럽진 않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포인트를 짚어주고 있네요 지금 조이가. 자 이거 블루팀 지금 현 상황만 놓고 보면 좀 희망이 보이는데요. 승리를 향한 희망이. 안태훈이 지금 정글이 좀 힘든가요?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판테온을 플레이하는 걸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본 건 처음이라서 네, 명확히 판단을 내리기가 좀 어렵네요. 네, 저도 처음 봤어요. 예, 네, 오늘 이제 자 만났습니다. 어? 자 때려주고 한 번 더 치고 오도도도도 네 지나가네요. 어 이거 자 강화 W 그리고 빠지고 그리고 맞대리 교하면은 블루가 이길 것 같은데요. 네 이거 블루가 이기는 빠져야죠 그냥 쭉쭉. 네 레드가 어 이거 갱킹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 자 스컷 넣고 때리고 하지만 다이가 주먹을 맞춰준다면 자 그래도 들어가서 잡아내고 이러면은 버프도. 아 이걸 네. 그냥 빠졌어요. 아 조이도 왔기 때문에 빠지는 게 맞았네요. 아, 예. 맵리딩을 했군요 레넥톤이. 아. 오 대단한데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시작 같은 경우에 야쏘가 좀 많이 맞고 들어갔어요. 이것도 이제 데미지는 방어가 됐죠 지금. 레넥톤이 전멸까지 쓰고 들어와서 딜을 넣어주니까 그대로 제압이 됐고 여기서 레넥톤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만 아래쪽에 이제 조이가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었네요. 신짜오까지 들어와서 요거 점화 나이스. 네. 근데 살아갈 수 있나요? 자 하나 둘 레넥톤님 도와주세요. 아이. 없었어요 스킬이. 아 그러면은 야쏘 입장에서는 이득인데요. 자 판테온도 옵니다. 아이고 저걸 밟았어. 어? 약해요 아직. 그런데요 아직 뭐 아이템이 하나도 안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판테온 있는 것도 이제 블루팀 핑을 찍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아 이거 경기의 행방을 예상이 좀 어려워지는데요. 데미지 한번 넣어줬고 자 땡겨오면 이건 잡아야죠. 어 그렇죠. 데미지가 충분 1대1 교환입니다. 어? 아니 유미가 말뚝딜을? 아니 아무리 그래도 상대는 원딜이거든요. 아 바이가 오는 걸 일부러 시간을 벌어준 거였나요? 아 유미 좋았어요. 와 이거는 유미의 영리한 플레이. 네. 와 이걸 팀 플레이를 만들어버리네요. 야 신나리님 대단한데요? 근데 이거 요거 판테오리 들어오면은 죽어야죠. 예. 쌍버프 돌리고 이번에는 판테온이 들고 갑니다. 아 유미 벌써 3어시에요.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자 요거 딱 내려주면서 방패전개 넣고 서로 지금 마무리가 됐죠. 여기서 유미가 빠질 줄 알았는데 말뚝딜을 해서 왜 그런가 싶었습니다만 위쪽에 보시면 바위가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에이.
잘 꽂았어요. 예. 네, 때걸룩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니까. 그렇죠. 아, 네. 어제로 잘 되겠죠. 봐주면서. 네. 유비 잘하죠. 네. 네. 오, 나리님 유비는 나쁘진 않습니다. 오. 서포터만 하면 티어 더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안 하죠. 네. 재미가 없거든요. 네. 재미가 없거든요. 그렇게. 아, 그럼. 네. 진짜 재밌으려고 게임하는 거니까. 네. 자, 신짜오가 1킬 1데스, 조이가 1어시. 조이는 집을 한 번도 안 갔네요. 가? 왜? 갔다 온 건가요? 오, 그랬다고 보기엔 아이템이 너무 없어서. 아닌가? 지금 1100원 들고 있거든요? 안 갔다 온 것 같... 안 갔다 온 것 같죠? 지금 템상으로는. 네. 네네. 뭐 체력이 충분하니까 집에 갈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쪽! 영혼의 길교환! 그리고! 오, 공수고 붙었으면... 어, 저 조이 저 스킬 뭐죠? 와, 오. 앞으로 던졌다가 바로 꺾어서. 와, 저 정도면은 거의 뭐 손가락으로 콧구멍 후비는 정도 데미지 주지 않을까. 와, 깜짝 놀랐는데요. 오. 잘 찌르면 되게 아프겠네요. 아. 네. 피나겠는데. 자, 채팅창에서는 순간 직스인 줄. 네. 저도 타 아빠 들교환 한번 성공했었고 한 번 더 사삭. 아, 이제 슬슬 안 되죠. 네, 슬슬 야쏘가 힘들어요. 그리고 레네콘이 궁극기를 쓰면서 들어가서 강화 W 넣었으면 킬 나왔을 것 같아요. 아, 제가 또 어제 장인어른 진행했다 보니까 이게 눈에 밟히네요. 네. 그렇죠. 아, 필각이었는데. 아. 오, 시원하게 그냥 오, 뭐 별 의미는 없어 보이네요. 미니언 웨이브가 있던 것도 아니고. 대원! 어, 들어왔죠? 자, 잘 당겼어요, 파이크! 마무리! 자, 이거죠! 딜이 모자라네요, 근데? 오! 확실히 데미지를 막으면서 들어가는 게 좋긴 좋네요. 예. 이게 본능적으로 좀 반응을 하게. 어? 유비! 아, 안 돼! 아! 아, 마무리. 콩콩이 데미지 들어갔나요? 그런 거 같습니다. 자, 이어서 타. 아, 뭐 솔로 킬이죠. 어, 기동 타격 타이밍 좋았어요. 마무리 딜만 넣어줄 수 있으면 이때만. 아, 그런데 서로... 오히려 정글을 주고 원딜을 잡은 건가요? 네. 또 위쪽은 뭐 레넥톤 편안하게 뭐 쭉쭉 밀어주고 있습니다. 오, 조이가 왔는데 여기서 리플레이. 자, 이쪽 파이크가 과감하게 한번 들어가 봤었거든요. 근데 뭐 바로스가 다 맞아버려가지고 그대로 마무리가 됩니다. 뭐 때문에 추가 데미지가 돼? 콩콩의 데미지도 들어갔었는데.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데미지였을까요? 미니언한테 들어. 미니언 거 미니언 아닌가? 지금 주문 장렬 데미지라네. 아, 주문 장렬. 네. 주문 장렬이네요. 네. 아, 제가 주문 장렬 같은 거 잘 안 쓰는 저 개인적으로는. 아, 주문 장렬. 예. 아. 거기까지 다 체크할 수 있으면. 예. 그렇죠. 주문 장렬이네. 뭐, 어우, 조이가 오는 데서 이제 리플레이 넘어갔었는데 오는 걸로 별일 없었네요. 예. 넘어갈 만했군요. 7킬 대 6킬. 1경기 비하면 굉장히 팽팽한 지금 상황. 굉장히 팽팽합니다. 네. 굉장히 팽팽하고 유미는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어, 맞아요. 어이, 뭐 지금 에이스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죠. 요거 뭐 그랩각은 당연히 안 나오는 거고. 이게 그 하위티어 분들이 파이크를 되게 좋아하네요. 아까도 파이크가 나왔는데. 왜냐면 좀 캐리가 되는 서포터이기 때문에. 궁으로 킬 먹으면은 뭐 공템도 쫙쫙 뽑을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포터지만 좀 더 공격적인 서포터라서 아무래도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아직까지 판테온. 자, 이제 6레벨 됐어요. 어, 이제 궁극기로 뭔가를 보여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부터 판테온이. 자, 작살. 아우. 어, 따봉. 어, 피지컬 살아있네요, 여기.
자, 하지만 이건 1대1이 아니죠. 그래도 레드리 그리만 잘 넣어준다면. 전멸. 야, 이거 아, 공이 없었어요. 네. 얘네들 공 있었으면 제가 다 죽었는데. 자, 싸우나요? 싸울 수 있지 않나요? 안 붙네요. 야스오가 체력이 없었기 때문에 싸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네. 아, 파이크가 조금 무리를 했대요. 네. 그리고 이게 의도된 플레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미가 되게 유혹을 잘합니다. 또 이번에도 네, 내려서 내렸다가 네. 바로 계속 타고 있는 게 아니라 내렸다가 탔다가 내렸다가 탔다가 파이크가 들어오게 만들고 딱 타버리니까 미포 쪽으로 파이크가 할 게 없어요. 들어와가지고 들어와서 맞고 죽었거든요. 어? 부담원? 자, 요거 아 부패사슬. 근데 타워 데미지, 타워 데미지. 칸댔다. 굳이 저렇게 무리를 할 필요 있었을까? 아,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바위가 와주면서 오. 살아갑니다. 네. 유미 또 내리고. 유미는 나쁘지 않아요, 확실히. 네. 아, 그리고 이거 레드팀 바텀 멘탈에 금 갈 것 같은데요. 자, 판태형 궁. 오, 각 보나요? 왔죠! 아! 오! 핵간지. 와. 와, 진짜 멋있다. 오! 오. 그리고 이게 그 제가 처음 봐서 그런데 예전 판테온 궁은 깔리는 게 바닥에 떴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창 꽂히고 바로 날아오는 것 같은데요, 판테온 궁이. 네, 한번 보죠. 그리고 본인은 차징하고 상대 입장에서 이게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거니까. 와, 와, 저 용이 그냥. 용이, 오, 용사냥꾼이 이래서 멋있다는 거구나. 와. 와, 저 오늘 집에 가서 저거 해야겠어요. 와, 와, 진짜 용 쉬바나보다 한 2만 배 멋있는데요? 어, 자, 기동 타격. 야, 연계까지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자, 이거 궁이 있어서 네. 한번 쿠키로 덜 걸쳐. 자, 이거 자, 죽어요. 자, 이거 아니. 와, 잘 빠져나갔어요. 어, 네. 바위도 쫓아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었고 예. 예. 그리고 판테온 궁이 예전 궁보다 상대가 방비하기에 시간이 더 적은 것 같아요. 멋있네요. 예. 이 판테온이 말이죠, 궁 쓸 때 차징을 하잖아요, 점프하려고. 아, 그렇죠. 그 모션이 용사력이 진짜 멋있는데 실제로 내가 게임할 때는 그 모션을 볼 수가 없어요. 맞아요, 떨어지는 위치 보고 있으니까. 예, 떨어지는 위치를 보고 있어야 돼서. 그런데 아, 이걸 같이 죽네. 같이 아니, 죽습니다. 아니. 자, 어쨌든 얘기를 이어가면 네. 그 판테온이요. 그래서 그 궁 쓰는 모션이 멋있게 만들어봐야 우리 편만 와 멋있다 그러고 나는 정작 볼 수가 없어. 네. 저 그래서 예전에 궁 쓸 때 스페이스바 누르고 궁 썼거든요. 아. 나 멋있는 거 보려고. 근데 지금은 그 꽂히는 위치를 봐도 멋있네요. 네. 용이 뿌앙 들어가니까. 자, 대단원은 일단 사용을 하면서 네, 들어오는 신장으로 한번 컷해줬습니다. 어, 굉장히 멋있어졌네요. 사장님도 이거 판테온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판테온 해야죠. 근데 제가 요즘에 지금 게임할 시간이 좀 없어서. 아, 네. 오! 이거 조이 어차피 돌아오거든요? 그렇죠. 저게 이제 진짜와 라인전에서 스킬이 빗나갔을 경우에는 발버둥 쳐봐야 돌아온다는 거. 결국 잠깐 더 살 뿐 결국 죽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우리 탑 쪽에 어우 최고 달달하죠. 오, 이거 타워 아닌데 파이크가 그냥. 아니, 너무 저돌적인 거 아닌가요? 오, 전멸은. 아, 그래도 네. 처형해서 다행이네요. 그렇네요. 2대 봤습니다, 레드팀. 자, 이거 바텀 2대2에서는 손해를 좀 계속 보는 그림이었습니다만 아예 파이크가 지금 바텀을 버리고 움직이면서 또 다른 데서 이득을 가지고 있어요. 어, 뭐 날아가죠, 막 옆으로. 미포랑 CS 차이가 지금 60개. 바루스. 와. 미포 성장이 너무 잘해서 네. 와, 이게 뭐 CS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뭐 상대가 안 되죠 지금은. 네. 근데 어쨌든 미스포츠는 계속 무리를 해주면서 유미랑 같이 그나마 좀 키를 조금 챙겨가긴 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정글 판테온 대 바이에서는 판테온이 조금 우세고 미드 레드 우세, 탑 레드 우세, 바텀만 블루팀이 우세예요. 야, 하체 싸움이냐 상체 싸움이냐인데 오 자네 크리브 좋았습니다. 아니죠 판테온 지금 체력 없어서 연계가 안 됐네요. 그리고 이거 하나 둘 셋 떴죠. 전멸 빠졌는데 아 이거는 유미 어 근데 끊겼어요. 오 그래도 제압됐네 진짜. 네. 뭐였죠? 이번에는 뭐 해죽었을까요? 이번에도 주문장렬인가? 오 미코한테 죽었는데 스킬샷 해주는 게 아닐까요? 뭐 어쨌든 자 이렇게 되면 미드 라이너가 없는 입장에서 이제 미드 타워에 조금씩 조금씩 압박이 들어갑니다. 오 뭐 이걸 야 뭐 미포 궁 쓰다가 또 죽을 뻔했어요. 오 굉장히 네, 앞뒤를 보지 않는 궁극기 사용이네요. 네. 자 뭐 전령을 지금 바로 풀어준 상황인데 요 2차 타워까지 치기 한번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봐주면. 야 진짜 오늘 미니언 딜에 죽었던 거라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있네요. 오! 판테온! 와 레넥톤까지 전멸 지금 W로 호응을 해버리다 보니까 네 살 수가 없었네요. 네. 판테온은 여전히 그 아 여기서 파이크를 잡혔고 판테온은 여전히 W가 또 타겟팅인 것 같아서 타겟팅입니다. 네. 네. 여기서 이제 확정 CC를 넣을 수 있죠. 네. 그리고 이거 와 선점 와 와 패기가 넌 이미 네. 죽어있다는 건가요? 네. 조이가 또 바루스를 키웁니다. 어 그리고 죽어있는 게 아니네요 살았네요. 그러니까요 선점화 어 이제 패기로 왔는데 어 짜오까지 들어왔어. 자 이게 지금 궁극기가 있기 때문에요. 네 이런 변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 이걸 그러니까 대단하다. 아~ 와 아쉬웠네. 네. 짜오가 너무 못 컸나요? 오 하세 아 뒤에 테로 자 오늘도 자 한번 넣어주고 와 아, 깔끔 점멸 빠졌죠 유미. 하이프가 아 이거는 아, 뭐 죽어야죠. 깔끔하게 잡아냅니다. 아래쪽에서는 뭐 드래곤을 가져가는 바이였는데 자 다시 한번 보죠. 여기서 짜오가 들어왔어요. 호응도 좋았고 레드팀이 여기서 이걸 더 쳐볼라 그러다가 근데 미포가 잘 커가지고 네. 전멸로 짜오가 들어갔는데 결국엔 여기서 이렇게 제압이 됐고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태오니 으앗 네 옆으로 가고요. 이쪽을 아예 테로 쪽으로 간 거예요. 네. 어쨌든 잡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네. 테로만 막아주면 뭐 파이트까지 합류해 주면서 작살 맞추니까 그대로 제압되는 유미. 자, 크루골드 레드 팀이 약간이지만 앞서주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팽팽해 상체에. 레드 팀이냐 하체 블루 팀이냐 싸움인데 이제는 저 조이가 좀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예. 지금 0-3-1 전형적으로 망한 스코어죠. 네. 예. 뭐 코어템 하나도 완성이 되어 있지 않은 입장이고요. 자 야쏘도 선 무한의 대검. 요거 아 안 났네요. 이런 거는 뭐 빠져나가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뭔가 좀 싸움각을 아니 근데 야스오가 호흡 따윈 없었죠? 자 그래도 이거 야스오 미포 자 이거 조이가 들어가서 요거 지시 하나만 아 조이가 그냥 수정초 상대 위치 확인 그리고 네. 미포 자동으로 한 건 걸렸죠? 아 이거 아, 이제 여기서 자 바루스 바로 궁극기까지? 오 근데 추가 딜이 여의치 않습니다! 자 여러분 판테온 제압이 와 판테온 살았어! 우와 아. 아 근데 이렇게 해서 결국 야스오까지 죽었고
조이는 별거 못해주거든요. 근데 방금 판테온이 이 스킬로 앞으로 딱 하고 있으니까 야스오 딜이 다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와. 유미? 유미님? 유미님? 조이 딜은 너무 고사리 딜이고. 결국 조금 더 또 이득을 본 거는 레드 팀이 됐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번 두 번째 경기는 전형적인 예측하기 좀 어려운 네, 브론즈 아이언의 경기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어느 한쪽이 이기는 것 하면 또 반대쪽에서 쳐주고 있거든요. 계속. 그렇죠. 네, 일방적으로 가지 않아요 경기가. 일단은 미스포춘 여기도 말뚝딜이 타워가져서 말뚝딜 바루스. 아유. 아 이거 조금 뒤로만 빠졌더라면 살 수 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옆에 지금 친구들이 두 명이 뒤에서 오고 있었잖아요. 그쪽으로 갔어야죠. 그러니까 일단은 전형적인 현지인들이거든요. 네. 아 직사지. 저도 넘어갔고요.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 경기가 나오는 거죠. 네. 정말 위로 딱 교전이 딱 펼쳐지면 바로 쓰는 일단은 말뚝딜이에요. 다리를 땅에 딱 고정시킵니다. 예. 예. 아 원래 사람이 한 번에 두 가지를 하기 힘들거든요. 예. 일단 교전이 시작되면 양발을 땅에 딱 붙이고 말뚝딜을 예. 넣기 시작하는. 아. 이거 수면이 들어가면. 아 근데 참 저 데미지가 참 부실하네요. 판테온이. 여기를. 근데 대단원이 들어간다면? 근데 파이크가? 근데 대단원이 너무 허무하게 빠진 감이 좀 있... 이것도 수면방울. 왜 밟아주고? 조이가 너무 못 커서 수면방울 밟아도 그렇게 좀 위력적이지가 않아요. 네. 잠깐 이 CC를 걸었다 이상의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너무 작살 맞추면 뭐 뒤로 빠지는 건 파이크는 패시브인 것 같아요. 아 이게... 미스포춘이 잘 컸는데 앞라인이 좀 없어요. 블루팀이 탱커가 없고 그렇다고 바이가 지금 뭐 압도적으로 성장해서 막 다 쓸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이 딜을 미포가 잘 큰 미포가 딜을 하려고 하면 계속 여기저기서 막 찌르니까 제대로 딜을 못하거든요. 블루팀이 미드에 모였습니다. 딜감에 맞았고 당겼는데 다음이 없어요. 자 그런 동안에 레넥턴이 쭉쭉 탑 2차 포탑까지 쭉 밀다가 예, 합류를 하는 모습이고 자 이거 미드에서 한타 싸움이 펼쳐질 것 같은데 판테온이 없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죠? 갑자기 이걸? 와 이건 이렇게 한 명 자르는 건 일도 아니죠. 여기서 탑으로 온 야스오. 와 이런 거 잘라주는 것도 지금 좋은데 아 미포가 너무 세요. 근데 타워 데미지 살았네요. 이거 타워한테 맞아주는 장면. 오 센스 있는 플레이. 와 이거 좋은데요? 좋은데요. 갑자기 블루 팀의 이 연계 플레이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미드가 조이가 못한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신짜오도 정상은 아니네요. 아 만만치 않나요? 네, CS가 89개요. 전 그래도 조이보다는 잘하고 있구나 봤는데 예. 레넥턴이 186개인데 이게 조이보다는 많이 먹었지만 다른 거랑 비교하면 굉장히 이렇게 그렇죠. 예, 아쉬워 보이는 거거든요. 이거 사박에서 들어가요. 대다던 야 독박 좋습니다. 그대로 마무리. 좋아요. 블루팀도 자 판테온이 이거 뒤로 돌아서 싸우면 되지 않을까요? 싸워야죠 이거. 예. 빠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 너무 좋거든요 레넥턴도. 그때 미포국 데미지가 좀 아쉬웠고. 와 근데 미포 딜이 한방 한방이 너무 셉니다. 네 결국 띄워주면서 블루가 야쏘. 자 이러면은 바로 가겠죠? 아닌가? 못 가나? 바이의 체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긴 합니다. 야 이러면은 이제 바로는 가지 않고 타워 데미지 잡히고요. 네. 자 이제 건물 밀어야죠. 예, 블루팀이 건물을 밀어야 되는데 지금 워낙에 팽팽합니다. 미스포춘 데미지가 이제는 한 방 한 방이 너무 아파요. 저 3포탱까지 한 방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아, 네. 이러다 죽어 버리겠네.
조이라서 살았네요. 자, 미드타워에 살짝 데미지 넣어주고 있는 이스포츄. 자, 좀 더 넣습니다. 예, 밀어낼 수 있겠네요. 이걸 왜 막으려고 들어왔다가. 자, 3대3 대단원. 자, 바이도 왔어요. 이거 싸워야죠. 미포 싸워야죠, 이거. 에, 이거는 판촌 잡히고. 예, 말뚝 뛸만 하면 미포가 무조건 이겨요. 에, 미포가 살아있으면 질 예. 수가 없죠, 블루팀에. 미포가 살아있으면 어렵습니다. 네.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미포님께서 크리딜 들어가십니다. 그냥 죽는 거죠. 슬로우 걸리고. 살아나가는 파이크지만 친구들은 다 죽어 있다라는 거. 결국 이 한타에서 미스포춘 딜이 폭발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네. 블루가 압도하고 있어요, 지금. 상체의 레드팀이냐 하체의 블루팀이냐라고 했는데 네. 거기서 자꾸 간과했었던 게 미드는 거의 백중세였다. 조이보다 잘한 건 맞지만 예. 신짜오가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드는 반반이고 탑 이기고 바텀 이긴데 그럼 바텀 역시 더 그렇죠. 예, 탑은 잘 커봐야 별거 없어요. 예. 결국 게임은 바텀이 캐리하는 거 그렇죠. 예. 요것도 보시면은 뭐 그냥 미스포츄리 프리딜 할 수 있는 상황만 나오면 무조건 블루가 이기는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레네톤도 그렇고 뭐 짜오도 그렇고 애초에 미스포츄리 물러가지 않고 그냥 앞에 있는 상대를 때리고 있으니까 안 되죠. 자, 일단은 유미는 잘하고 있어요. 1-3 21입니다. 예. 그리고 미스포츄리 16킬을 먹어서 블루가 이길 확률이 좀 높아요. 그리고 블루를 가져가는 유미. 유미가 지금 메자이가 20스택이나 쌓여있네요. 이거 블루 먹어야 되는군요. 자, 야스오는 옆쪽에서 즐거운 정글링. 지금 조이한테 블루 주면 안되거든요. 나머지 팀원들이 블루 먹어야 돼요. 네, 그쵸. 이거 미스포츄니 템을 너무 예쁘게 잘 갔네요. 소천사까지 한번 가면서 약간의 안정성을 더해서. 이거 전멸 잘 썼어요. 네, 안 썼으면 죽었겠죠. 네, 너무 세거든요 지금. 네. 자, 그러면서 여기. 자, 파이크가 아니면 십자오 나가도. 이거 잡혔죠. 네. 깔끔합니다. 기동 타격은 조금 아깝긴 한데 뭐 어쨌든 이러면은 그냥 미드로 밀고 들어가나요? 자, 뒤쪽에 지금 슈퍼 미니언님께서 너무 세요. 한 네 방에 죽었죠 지금. 팽팽하게 가다가 이제는 터진 것 같네요. 네. 요거 뭐 슈퍼 미니언이랑 같이 밀고 들어가면은 쌍둥이 포탑까지는 그냥 밀 수 있지 않을까. 경기 거의 엔딩각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먼딜 차이 언딜이 너무 잘 걷고 네. 에넥턴이 야스오를 굉장히 압도는 했습니다만 결국 게임을 캐리할 수는 없네요. 상거통에서 네, 그냥 써버리고 썰엔 나옵니다. 판테온이 완전 오피는 아니다. 네. 이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네네네. 근데 판테온을 계속 유심히 봤는데 네. 완전 오피는 아닌데요. 물론 중간중간 뭐 궁극기로 합류한다던가 뭐 이 스킬로 데미지를 흡수한다던가 이런 멋진 장면이 있었습니다만 조금 뭐 캐리는 안 됐거든요. 네. 네. 완전 그냥 뭐 스킬이라든지 데미지라든지 뭐 이런 걸 봤을 때 네. 완전 오피는 아니구나. 네. 그냥 비포의 원맨쇼였어요. 네. 예, 원맨쇼였습니다. 유미는 잘해요, 확실히. 예, 유민 확실히 잘합니다. 지금 딜량은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순간순간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예, 유미가 유민 굉장히 잘했어요. 예, 예. 딜량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예. 유민은 진짜 유민은 그전부터 느낌을 다 유민 잘하는구나. 예, 유민 확실히 인정. 잘합니다. 예. 네. 이게 그 계속해서 이제 신나리님 원딜을 안 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게 진짜 맞네요. 원딜 뽑는 운이 되게 좋네요. 이렇게 원딜을 잘 뽑는데 본인이 원딜 하면 그 원딜이 안 오는 거잖아요. 자, 하이라이트 한번 보겠습니다. 아, 첫 번째 공 멋있었어요. 아, 여기. 오,
여기서 와 이거 그냥 뭐 멋있다 용사냥꾼 반태원 예 정도네. 인정. 아 진짜 아. 멋있습니다. 돈값 하는. 자 빵태원은 뭘로 떨어질까?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네, 다 하나씩 해봐야 되겠네. 네, 아 또 올스킨이시니까. 네. 아, 아 진짜 아까 데스윙이 네. 뻥 떨어지네요, 진짜. 진짜 멋있네요. 네, 하이라이트 선정 이후 멋있음. 예. 네. 자, PD님의 개인적인 취향이 들어간 게 아닌가 싶고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경기 서포트 유미까지 승리했습니다. 1, 2 경기 다 이겼어요. 유미는 굉장히 잘했고, 네. 피들티 굉장히 못했고. 어쨌든 다 이겼습니다. 결론은 말이죠. 1, 2경기 다 재미가 없어요. 아, 좀 맛이 부족했나요? 일단 피들스틱은 네. 존재감이 아예 없어서. 그랬고요. 네.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존재감이 있는 원딜이나 탑을 한번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라인전 위주로 좀 보면서 네. 예. 우리가 일주일간의 이제 중간 이런 곤란하거든요. 저희가 안 그래도 네. 지금 실학녀 라이언의 노잼 때문에 굉장히 매일 매주 막 회의를 엄청 해요. 아 이거 어떻게 네. 해야 되냐. 아 네. 지금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된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요즘 그 북미 리플레이는 굉장히 재밌었다고. 어우 박 터졌었거든요 경기가. 네. 네. 그래서 고민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래서 마지막 3경기까지 약간 아쉽게 끝날 것이냐 아니면은. 개꿀잼 신달인을 보여줄 것이냐? 저희 네.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3부로 돌아오도록 하죠.